장원영의 성장과정 변천사. 장원영 어렸을 때야. 야, 저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르긴 하다. 젖살이 좀 안 빠졌을 때네. 야. 아이즈원 데뷔하고 나서. 약간 그런 말 있잖아. 뭐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 나에게는 꽃이 카리나였거든. 예, 카리나의 열애설로 인해서 지나고 나니까 진짜 비로소 장이 보이더라. 예, 약간 그치. 내 방송 본 사람도 알 거야. 진짜 카리나 외모 칭찬 이가 진짜 입이 닳도록 했어. 정말로 나름대로 카리나 바이럴 무지하게 돌렸음. 아 진짜. 장원영은 최초로 그냥 겉모습만 와 이쁘다 이게 아니라 마인드가 너무 잘 돼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마인드가 굉장히 프로마인드. 예.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그 사랑의 매개체 팬들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한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한 게 아이돌로서의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나는 장원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 더 서사가 있잖아. 지금 저기 뭐야 그 누구지? 걔 있잖아. 그 저 유튜브로 엄청 까내렸던 애. 탈덕 수용소. 탈덕 수용소한테 주 타겟이 장원영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그 신경을 안 쓰는 게 참 맞지만 가끔씩 그런 그 탈독 수용소가 쏘아올린 그 공에 먼지 같은 정말 그런 구설수도 아닌 것이었지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들 날조와 선동으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 계속 까내리고 계속 깎아내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고 쭉 자기 길을 걸었잖아. 그 멘탈도 대단하다고 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런 서사도 있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쁘다 단순하게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쁘다 플러스 알파 멋있다. 이게 좀 붙은 것 같아. 거기다 나이도 어리고. 카리나. 그 와중에 카리나 근황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사직구장에 나왔었네요. 와.
와. 와, 그냥 온라인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이다. 그냥 말 그대로 로스트아크 그 커스터마이징 카리나 있을 것 같아, 왠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무 이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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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좀 내가 흔들릴라 그러네. 예. 멋있고, 마인드도 참 좋지만, 그걸 뛰어넘는 이쁨이 최고네, 역시. 역시 여자는 이쁜 게 모름지기 최고네. 그걸 뛰어넘는 이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 다시 가게 되네. 참, 주책이네요, 제가. 예. 진짜 이쁘다. 넘어갑시다. 이번에 서유리님 방송 보셈. 장원영 느낌남. 리얼로? 서유리?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오열하셨던 걸로 인생이 무너진 느낌. 그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는 듯한 느낌? 이혼하고 나서 아 후련하네요 막 이러고. 결혼 후에 살찐 전 남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혼 후에 너무 후련하고 좋아요. 자유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좀 약간 좀 저격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지? 근데 이런 후련함을 호소하는 이혼한 여자 연예인분들, 황정음님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잖아. 그지? 오히려 스스로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 근데 여기도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분에게 있다고. 자세히 몰랐어. 근데 결혼 후에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같은 밥을 먹고 하는데도 하이가 갈수록 임신을 누가 했는지 분명 우리 사이에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남편 분이 이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할 때 나는 관리를 하는데 전 남편분은 자꾸 이렇게 살이 뒤룩뒤룩 치는 모습 때문에 여자들도 사실은 잘생긴 남편을 보고 싶다. 남자들이 여자한테 결혼해서 살찌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여자들도 잘생긴 남편이 좋다라고 했다. 맞지. 아니 잠깐만. 왜 나를 지목하시죠, 여러분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미 쪄 있는 사람이 결혼 후에 살을 뺄 필요가 있을까? 살이 찌기 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이후에 계속 살이 쪄간다. 자꾸 자기 관리 못해서 망가져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 이미 나는 살이 쪄 있잖아.
전혀가 똑같으면 괜찮아요. 외모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걸 외모를 비하하세요? 아닌데, 아닌데? 이미 너의 비하돼 있는 외모를 얘기한 건데? 그건 외모 비하가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건가요? 수동태네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살 빼버리면은 오히려 와이프 입장에서 엄청 불안할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하시죠. 더 하면 욕먹을 거예요. 너무 불안하지. 예? 미치지. 오히려 저는 막 더 살찌라 그래요. 여자친구 사귀어도 여자친구 막 그래요. 예. 살 오히려 더 찌라고, 빼지 말라고. 예,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연애할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예. 아니죠, 아니죠. 성인병으로 빨리 죽고 나서 그거 저 생명보험 보험금 타가려고 하는 말이죠. 아니죠, 아니죠. 맞아. 이거 밑에 것도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또 방송하고 계시구나. 오! 야, 또 덥냐? 야방 말고 캠방. 오! 와. 아니 어떻게 이 그 야. 아니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저 말씀 하실 만하다. 와우. 근데 일단 위에 거보단 밑에 게 낫다. 위에 거는 좀 너무 그 스무딩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너무 이쁘시네. 고우시네. 그래요. 예. 이쁘시네. 하지만 진실의 공방캠을 봐야겠지. 진실의 공방캠은 어떤 진실의 공방캠이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나중에 뜨면은 카페에 올려줘. 근데 이미 저 TV에 많이 나오셨잖아. 뭐 사실 검증이 필요한 분은 아니지. 아, 그래. 아니, 나 몰랐어요. 예.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자, BTS 진, 전역 축하한,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미국 대사관이 BTS 진의 전역을 축하한다고.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방탄 진의 전역을 다룬 미국 언론은 뉴욕타임즈, 버라이어티, 롤링스톤즈, 텔레그래프, 포브스. 와. 그러니까 진짜 입대 잘한 거야. 난 진짜 그러게 생각해. 한때 화두였어. 우리나라 그 화두였어, 화두. 뭐였냐면은 BTS 멤버들이 군대 가는 게 맞냐? 국가적 손실 아니냐? 지금 전무후무한 어떤 이런 업적을 세우고 있고, 유엔 가서 저런 연설을 하는 그룹이 대체 어디 있냐? 그 음악 시장의 최고 존엄이라는 빌보드 시장에서 1위를 먹는 게 싸이도 못한 거를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이
하이브 소속의 이 BTS가 방탄소년단이 어? 그것도 우리나라 노래로 우리나라 말로 부른 노래로 어? 저 서양 서구권에서 1등 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저들의 그러면은 그 상업적 가치는 어떻겠느냐? 저런 천문학적인 상업적 가치 그리고 저들이 궤도를 성공 궤도를 최고점을 찍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더 활동을 늘려서 더 활동 범위를 늘리고 해서 한국을 알리고 이런 국위 선양을 하는데 저런 문화의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꽤나 신빙성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너졌던 그 논리는 무엇이었느냐? 그래 빌보드 대단하지. 남의 나라 음악 시장에서 1등한 게 국위 선양? 대체 스포츠로? 국가 대표야? BTS가? 아니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국가와 이 사람들의 소속과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출신이라는 것인 것 뿐이지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이럴 때는 꼭 군대 갈 때는 국가를 위한 것처럼 들먹이냐? 아니 나라를 알리는 게 그게 국위선양이죠. 그러면은 BTS처럼 돈 많이 벌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그러면은 군대 못 가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형평성이 맞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뭔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저 나이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예. 그래서 잔말 없이 그냥 갔다 왔죠. 그리고 국방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죠. 저희 국방부 장관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또 한마디 했었죠. BTS에 대해서 갔다 올 건 갔다 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갔다 왔죠. 예. 그래서 벌써 전역을 했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죠. 예. 그리고 군복을 입고 베레모를 쓰고 팬들에게 인사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이런 많은 언론사에 전 세계적인 이런 언론사에 사진이 찍혀서 대문자각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그 예? 징병제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고 이런 상황 예. 알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갔다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최고의 인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스티븐 유는 더 뭔가 이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호소를 할 수가 없겠죠. 야, 유승준, BTS도 갔다 왔는데 BTS도 갔다 왔어. 너보다 더 스타로서 고점을 이룬 사람들도 그나마 그 내수시장 반짝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 양심 있어? 유승준? 잃어버리면 유승준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예.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닮아서 예, 그러니까 BTS가 갔다 오고 나면 국방부도 약간 좀 그거를 노렸을 것 같아. BTS가 갔다 온 군대를 왜 빼냐 네가 이거 아닐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대에 개개인으로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군대 안 가려고 뺑끼치고 뭐 똥꼬에 힘주고 뭐 커피 1리터 처마시고 뭐 이렇게 뭐 저 뭘 올린다 그러지? 혈압? 이런 거 올리고 막 뺑끼치고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안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갔다 오는 게 BTS에게도 그렇고 이 업계에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쵸?
이런 거 보니까 또 약간 래퍼들 보면은 또 그런가요? 그치. 그러니까 래퍼, 그 힙합 래퍼들이 좀 약간 업보가 많아. 뭐 아이돌 까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정작 아이돌은 현역인 경우, 예. 그리고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그런데 이제 막 그 약물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좀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롭죠. 예. 그 힙합계 자체가. 야, 울컥한다, 울컥해. 군대 가는 거 찬반 토론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왔잖아. 그리고 이 BTS 멤버들이 이 진이 전역하는 전역 일자 그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같이 휴가를 낸 거야. 근데 또 야 코트야 뭐 이렇게 빨아주냐? 아니 그 사람의 가치가 높고 낮건 어쨌건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녀와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행사하는데 뭘 그렇게 더럽게 빨아주냐. 근데 또 상징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색소폰을 부는 랩몬스터. 어떻게 이름이 랩몬스터? 랩몬스터라는 이름이 좀 짜치긴 한데 그래서 RM이잖아 RM. 어떻게 이름이 랩몬스터? 멋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방탄 초창기 때 숙소 한 방에서 7명 생활할 때 모습이래. 밑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같이 올라와서 단합력 지를 지옷대는 듯. 전부 군대 전역하면 25년의 완전체 활동 다시 이어나갈 거라고 함. 야 서사도 있어. 너무 멋있다. 예. 고트지. 나는 나 그래서 난 빅뱅보다 더 높게 봐 사실. 야, 내 개인적으로는. 자, 또 넘어가고요. 요즘 MZ세대 비행청소년이 노는 방법. 아, 애새끼들 뭐 토토하고 놀랍지도 않아. 얘네보다 더 어린 애들이 교감선생님 뺨 때리는 시대인데. 그 학교 얘기 이후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풀영상에 올려놨잖아요. 그 교감선생님 뺨 때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새끼였나? 요거 교감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 요거 이후 소식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대의 문제로 나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 의심이 돼. 세대의 문제. 저 학교에
뺨 때리기 놀이 문화가 퍼졌대. 미친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세대 문제로 뭔가 약간 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아,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 그치, 뭐 챌린지식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인생 첫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여성 유튜버. 겨울부터 혼자 뛰다가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져서 마라톤 하프 마라톤이 없어서 풀코스를 신청했다. 마라톤 일주일 전에 하프 21km를 처음으로 뛰어봄. 풀코스 완전 어렵겠다고 느꼈다고. JTBC 마라톤 맨몸으로 시작. 근데 상표는 왜 떼는 거임? 아는 사람? 에? 아, 진짜로? 아, 바지를, 아예 난 또, 쓸려가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 그 정도인가, 마라톤이나. 아, 저거, 택, 아, 나는, 그치. 난 저 로고 자체를 좀, 뭐,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지워야 되는 줄, 그런 줄 알았지. 아. 5시간 안에 42.195를 들어와야 돼. 와, 사람이 5시간에 42.195, 이거 진짜 개빡센 거 아니야? 기안84 아저씨도 엄청 많이 하더만, 그거. 신발에 물 들어가고 양말 젖고 모자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힘들고.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21km 이상. 바나나, 초코파이 주는 건 다 받아먹음. 힘들어서 씹히지도 않을 정도로. 달릴 힘이 없어서 억지로라도 먹고. 포기 직전. 우와, 정신력으로 40km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돌파. 발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야, 유튜브 채널 어디야? 전 진짜 좋아요 좀 눌러주고 싶다. 줄 거 놓고 좋아요라도. 와, 진짜 멋있다. 와. 5분 늦게 도착했네, 그래도. 사람이 핏기가 없어. 대단한데, 진짜? 되게 딱 좋은 날씨. 비도 안 오고, 해도 없고. 와, 멋있다. 빨리 들어와서 깜짝 놀랐고요. 중간에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5시간 안에도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약간 아쉬울 수 그렇기 있지. 때문에 다음 마라톤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이호차 집에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3일 정도 지나니까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수월해지더라고요. 마라톤 한 달 전부터 매일매일 30분씩 천천히 러닝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마라톤을 뛸 체력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오기 하나로 뛰어냈던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좀 더 꾸준히 러닝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즐기면서 마라톤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완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정말. 너무 멋지시다.
코트도 하자 그러는데 저는 3보, 3보 이상은 바이크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덜덜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테두리 한 바퀴를 77번 국도 챌린지를 바이크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가만히 계세요. 아. 멋있다. 아, 3보 1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커트 11만 5천 원짜리 헤어샵.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화질이 열화됐네. 디지털 풍화를 겪었네. 열화된 게 아니라 디지털 풍화를 겪었네. 이거 다뤘을 때가 언제였냐? 이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11만 원 몇천 원 받을 만 하다고 결론이 났었지 그때. 여친이 결혼하잔다.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얼마 모았냐고 물어봤다. 3천만 원 모았어. 진짜 인터넷에서 보던 여자 30대 초반의 금액을 모았네. 내가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아니, 잠깐, 4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오빠는? 난 2억 정도 모았어. 나 집에서 도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3천만 원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바뀌네. 평소 빌라는 싫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라도 시작하고 싶다고 돈 좀 모았구나 싶었는데 정말 3천 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용기가 대단해서 벙쪘다. 이게 그 스탑롤컨가 그거냐? 이게 스탑롤컨가 그거야? 그 유명한 그거냐? 아, 어디 3천으로 결혼을 하려 그래. 남자는 인생을 갈아갖고 자기 커리어 올리고 자기 스펙 올리고 자기 그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 부모님의 도움, 지원 아낌없이 받고 겨우겨우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뭐? 3천만 원? 와. 그 3천 넣고 약속의 5년인가 그 주겔 이론이야 이거는. 3천만 원 넣고 그 약속의 5년 후에 도축의 날짜가 다가오면 이혼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모은 내 2억 플러스 5년 동안 모아온 돈 재산 반갈죽 해가지고 알뜰살뜰 챙겨서 양육비 받아가고 뭐 그런 엔딩. 예, 인터넷에서 많이 본 엔딩인데, 뭐, 사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여자들이 다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진짜 좀 너무 사상이 그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바보 아니야? 스탑롤커를 무슨 수로 이겨? 아니, 바보 아님? 애초에 저그전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 저그전을 안 한다. 그 말 그대로 그 만남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야. 아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다 있는데 러시아도 있고 한데 왜 다른 많은 선택지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많은 선택지를 두고 왜 하필 저그전을 치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남자 31도 아니고 여자 31면 그래도 5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남자 26살에 2월에 졸업하고 여자 24살에 2월에 졸업 희망편 취준 한 3년에서 27, 28세 입사했다고 참작해주면 4년가량 돈 모을 수 있었다는 건데 1년에 1500도 못 모은 거면 좀 어지럽지 않냐? 3천 들고 빌라는 싫다는 건 좀 역한데.
코트 형, 완벽한 이상형이 형한테 3천 들고 오면 어떻게 할겨? 근데 그게 있어. 직장인 기준은 5천은 돼야지, 8천은 돼야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그 이제 재산을 축적을 해놓으면 몸만 알아 이거야. 몸만 와도 돼. 잘 맞춰주고 또 잘 저 살림도 하고 뭐 좀 가정적이고 또 마음씨 곱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러면 몸만 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아, 이게 플러팅이라고? 아, 재산으로 플러팅 하는 거라고? 라고 할 줄 알았어? 어디 씨발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모니터 앞에서 웃음을 팔고 광대에 노름을 하고 있는 나에게 뭐? 몸만 온다고? 가만 안 있지. 가만 안 있지 여러분들. 적어도 5억은 가지고 와. 그래야 대화가 될랑말랑 할 거야.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야 내가. 라이브야 커피 좀 더 줘. 아니 근데 난 진짜 장난이고 난 장난이고 나 다른 거 없어. 나는 솔직히 뭐 재산적인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나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 없고 나는 그거야. 그냥 저 생활 그게 좀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내 그 라이프 스타일이랑 잘 맞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라이프 스타일. 바이크를 나 정도는 타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할 상대를 보려면 이제 윌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바퀴 들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코너를 탈 때 뱅킹각을 몇 도로 줄 수 있는지, 이제 코너를 탈 때 무릎을 긁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 정도. 예.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그만해. 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 메모장에다 이상형 적어보자고. 근데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현타만 오는데. 현실이 말이 안 되잖아. 현실이. 내가 재산이 뭐 10억이 있고 5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재산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잘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이 어리고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거기다가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좀 괜찮은 편이야. 그러면은 천정부지로 그 가치가 올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볼까? 남자의 그 여자는 그거야. 내가 남자의 그 키와 일단 키는 180 이상 무조건 채워져야 되고, 거기다가 외모. 그러니까 남자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깔고 가는 거야. 잘난 여자들 입장에선 그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 메타인지를 한 여자라면은 솔직한 말로 결정사 들어가겠지. 몇백만 원씩 주고 결정사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재고 비교하겠지. 그 중에서 잘생긴 놈을 고를 거야. 잘난 놈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냥 코인 되게 시기 잘 타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 돼가지고 100억 벌었다? 100억 있는 그냥 남자일 뿐이야. 그럼 100억 있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을 해. 100억 있는 남자보다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뭔가 슈퍼카나 이런 것들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냥 뭐 해외여행 그냥 어렵지 않게 우습게 다녀올 수 있을 정도? 자가 한 채 있고? 그런 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거기에 잘생긴 사람을 찾는 거야. 매력 있는 사람을, 외적으로도. 그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거든. 돈 보고 결혼했네, 이런 건. 주변 시선이나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쓸까? 이쁜 여자라면은. 그렇지 않을까?
이쁜 여자에 되게 이쁜 나이에 결혼했어. 스물 뭐 네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럴 때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배우자가 누군지 궁금할 거 아니야 주변에서. 근데 돈만 많아. 그러면은 주변에서 보는 그 시선 때문에라도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결혼도 하나의 허영심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봐. 이제는 남자들도 갖출 게 너무 많아졌지. 잘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자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나도 사실 결혼 안 하고 실버타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 보니까 저기 저 어디냐? 양평 그쪽? 그쪽에 보니까 그 실버타운 지금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사람이 너무 붐벼서 뭐 그러더만. 식사 3끼 너무 잘 나오고 레스토랑 식으로 잘 나오고 노인네들 나가가지고 황토길 그냥 맨발로 걷고 그러고 나서 저 뭐야 골프 말고 뭐라 그러지? 게이트볼 치고 그 나이대 노인들이랑 같이 나름대로 다 저 이루신 분들 노년층들 거기서 제일 꼬마가 60살이야. 제일 꼬마가 60살. 거기 들어갈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럼 거기 거기서 노인들이랑 할망구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거야. 거기서 여생을 즐기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사실 지금의 이 결혼 시스템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 심장을 떼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면은 결혼을 하고 싶을지도. 인생은 즐기는 게 맞다고. 차라리 동거를 하고 그냥 그 사실혼 관계로 그렇게 있고 말지 결혼은 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확신이 없는 상대인데 내가 막 진짜 완전 맛이 가갖고 여자한테 맛이 가갖고 그 치마폭에 둘러싸여가고 맛이 갖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난 그때는 우리 엄마한테 내 재산을 다 맡길 거야. 그러면은 도축 안 당할 수 있거든. 5년 뒤에 이혼한다 그래도 괜찮은 생각 아니냐? 괜찮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을 많이 하고 뭔가 인터넷에 팽배한 그런 여론들을 자꾸 보면서 마치 내가 그런 일에 당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나도 꽤나 커뮤니티에 많이 좀 이렇게 내가 좀 절여지긴 했지만 근데 진짜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진짜 실제로 그냥 정말 그렇게 도축당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정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저 봐라 저 봐. 현재 결혼은 다들 행복밖에 없는데 저렇게 코트처럼 커뮤니티만 보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애초에 기저에 깔고 갔는데 저놈이 저 못난 놈이라 그렇다. 아니 진짜 내가 살면서 여지껏 살면서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애가 한 명도 없어. 진짜로 모르겠다. 내 주위에 다 결혼 실패한 사람들만 있는 이유일까? 결혼을 성공한 애들이 많이 없어. 진짜로 난 물어봐. 진짜 친했던 애들한테도 야 결혼하니까 어떠냐. 딱 얘기해. 눈치 딱 보다가 형 좋대요. 그 좋대요의 표정이 그러니까 니들이 봐야 알아. 그 좋대요의 표정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진실을 깨달은 자의 최후의 그 이야기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좋대요라고 하는데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서인지 내가 그런 걸까.
아, 정말 거짓말 아니라 부모님 개잘 살고 부모님 대기업 다니고 어. 그 심지어 본인도 대기업을 다녀. 어. 그 전문직 형이 있어. 어?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고 나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래.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아이 G바겐 타고 다니고 나보다 더 잘 살아. 이게 돈이 갖추어져도 그 안에서 뭐가 있나 봐, 있기는. 어. 그러니까는 정말 결혼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을 자꾸 투영해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내 생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 결혼도 돈만 있으면 다 돌파구가 있고 해결 방책이 있어. 제가 엊그저께 오슈할 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서울대 로스쿨 나온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야 이거 왜 나와? 자, 응,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채팅 치는 애들은, 입 가에 짜장이나 닦고 얘기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는 건 네가 방구석에서 여기까지 할게. 나 미워하는 마음 방송에서 이렇게 안 하고 싶거든. 여기까지 할게. 너는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게. 자, 넘어갑시다.